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할 공포게임은 에밀리 wants you to play. 에밀리는 놀고 싶어. 애나벨급의 인형 공포게임이라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애나벨 영화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픽에 비해서 상당히 공포 게임으로 손색이 없는 게임입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유튜브 시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아, 좀 무서울 것 같아. 어, Hello. 야, 사운드 왜 이래? Pete is here. 시발! 깜짝, 시작부터 죄송합니다. 미친. 너무 뜬금없다. 다시 컨셉 잡아야 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공포 게임을 해볼게요. 이것은 포켓몬스터 같네요. 그쵸? 당장이라도 여기 지우 얼굴이 그려져 있을 것 같아. 갑자기 왜 사운드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없어. 깜놀. 이건 뭐지?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짓은 하면 안 돼. 이런 짓은 하면 안 돼. 뭐야? 아, 이거 그거구나. 우클릭을 하라는 거구나. 우클릭 해봤자 없는데? 아, 이게 사진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클릭하면 된다는 얘기네. 개 같은 것들. 룩. 아,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돌리면 이걸 볼 수 있다라는 거네요. 뭐 이 정도쯤이야. 난 무섭지 않아. 아주 간단한 조작이구나. 공포게임에서 간단한 조작이라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저항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조작 따윈 없어. 네가 달려. 난 죽이러 온다. 조진 겁니다. 야, 애나벨 영화 봤냐? 애나벨 영화 보면은 이런 데서 시작해. 이런 데서 시작해가지고 맞는 키가 없지? 앉는 키가 없네? 여기 인형 딱 한, 인형 딱 하나 서 있잖아. 여기서. 나 영화 얘기 안 할래. 뭐야, 이거. 후후, 딱보니 쉬운 게임은 아니야. 아무리 어려워봤자. 저, 뭐야. 아무리 어려워봤자 드레드아웃만 하겠어? 드레드아웃은 제가 해봤던 공포게임 중에 최강이었어요. 그 게임은 지지사항이 없는 공포게임입니다. 머리가 왜 이렇게 새카매?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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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나 어떻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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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떻게 된 거지? 불이 안 켜지는데? 왜 내가 실수로 불을 끈 건가 지금?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와, 미치겠다. 이 불 꺼졌으니 이제 귀신을 만지라니 무슨 소리야? 손전등. 이거 지랄 같은 시스템은 아니겠지. 또 이렇게 막 예를 들면은 배터리가 없다든지. 나 진짜 나 땀 흘렸다 나 진짜.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 자, 이어폰을 좀 멀리 띄시는 게 좋아요. 12시가 지났습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와, 12시가 지났다. 추천 눌러야지. 뭐야?
뜬금없는 얘기인데 집 존나 좋네. 그쵸? 집이 너무 좋아. 집이 너무 좋아서 혼자 안 사는 것 같아. 그치? 뭐야? 와 이거 미친. 와 야 이거 어떻게 깨는 거야?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못했어. 와 아니 어떻게 게임이 이렇게 돼? 진행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아니 뭐 공략이라 보기에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 뭘 해야 되는지 좀 알려줘봐. 뭐 이 집에 온 이유를 알려줘봐. 게임을 즐기려면 미션을 알아야지. 약간 슬렌더맨 같은 건가? 아 6시까지 버텨야 돼? 조졌네? 진짜? 프레디 피자 가게였어? 이 게임? 미친. 아 6시까지 버티는 게임이야? 버티면 끝나는 거야? 버티면 어떻게 돼? 다음날로 이동하나요? 자기 집인데 검은 인형은 웃음소리 나면 쳐다봐야지 살고 안 보면 죽는다고? 와 이거 너무 무서운데? 와 미쳤다 이거 진짜. 와 이거 너무 무서운데? 와 이거 뭐야 이거 보고 있어야겠다. 저 검은 인형 올 수도 있어. 와, 상당히 어려운 게임이네. 부엌의 화이트보드 반대가 힌트라고? 내가 막 스토리 있는 게임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뭐 그래 얼마 전까지 레인보우 개 많이 했다. 시야가 좀 늘었겠지. 그냥 여기만 있어볼까? 어 나 진짜 심장 아팠어 나 아까. 아니 뭐야 어디 있는 거야? 아니 어디 있는 건지 알아야지 내가. 아니 뭐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뭘 대응을 하지. 어 안 보여. 웃으면 앞뒤 옆 위아래 다 돌려봐야 된다고? 아 야 에밀리 본체 하나지? 이건 뭐 저기 하나 더하기 하나 원 플러스 원 아니잖아. 그치 뭐 프레디는 막 이렇게 여러 명 있잖아 인형들이. 아 인형을 봐야 된다고? 시야 벗어나 만든다고? 알았어. 이거 한마디로 내 눈을 바라봐네? 이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저 보고 있으면 끝인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끝이니? 저 인형 봤어. 보면 사라져. 룰룰룰룰룰룰룰. 으 저래. 사라지거라. My name is 동원강. 오케이? 블랙 크로스. 검은 사제들 개 같은 거.
뭐야 아직도 12시야? 손전등 있어 지금. 손전등 지금 구했다고 얘들아. 후후. 왜 이 땅에 온 것이냐? 이유가 뭐야? 언제부터 이 땅에 왔었지? 너희들 시절로 325년 너희들이 호모 사피언스였을 때 왔다. 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그냥 있어주면 돼? 다른 방 뭐 가고 뭐 이런 거 없어? 다른 방에 가서 뭐 종이 쪼가리 모아가지고 뭐 거의 대부분 공포 게임들은 보면은 종이 쪼가리를 모으게 하더라고. 무슨 뭐 시험지 모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탐험 한번 가? 싫어. 너희들의 부탁을 거절한다. 3시까지는 방 하나에 가만히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3시 이후에는 다른 방을 가지 않으면 내 목숨이 없어진다는 얘기구나. 아, 내가 진짜 정말 따라하면서 하고 싶은데 검은 사제도 찍으셨던 분들이 너무 명품 배우들이어가지고 뭐 그거 어떻게 따라할 수가 없어. 누구였지? 강윤석 씨였나? 그 488호 하셨던 분? 뭐 한 시간도 안 갔네? 한 시간이 리얼한 시간인가 봐. 아, 김윤식 씨. 아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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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 김윤식이 아니라 김윤석. 죄송합니다. 제가 이건 그냥 쳐다봐야 돼. 너 도대체 어디서 왔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야? 나 원하는 거 하나 있지. 내가 원하는 거. 무섭지? 아, 이제 생각보다 앞으로 달리는 게 느려가지고 확 달려왔으면 무서웠을 거야. 여러분들 다 쫄았지? 아씨, 모니터에 침 튀었어. 좀 한 시간이라도 가라, 야. 응? 한 시간이라도 가자 좀. 한 시간은 좀 가자. 어우. 야, 근데 솔직히 다른 방을 갈 수가 없는 게 다른 방 왜 이렇게 이 방 어두워? 오, 안 갈래 안 갈래. 야, 이 방이 짱이야. 이 방이 짱이야. 이 방 짱. 소름 돋아. 움직이지 마. 손모가지 나 날려보란께. 너는 나에게 뭐를 줬을 것이. 아, 그 대사가 기억이 안 나. 아, 분위기 좋았는데. 뭐야. 아, 깜짝이야. 한 시간 버텼고요. 이게 딱 보니까 한 시간 할 때마다 세이브는 되는 것 같아. 너는 나에게 공포를 줬을 것이오. 아니요? 네가 나한테 공포를 줬다는 거야. 내 손모가지야. 내 그 컴퓨터를 건다. 이거 왜 이래? 해. 쫄리면 뒤지시던가. 어이, 저기 오하마 갖고 와라. 장이야!
장인의 아니요 내가 봤어 내가 봤단께 허락허락허락 허락허락허락 잠깐만 얘는 패턴이 뭐야? 패턴이 뭐냐? 호롤롤롤하다 호롤롤롤 죽은 분 알려준다고? 내가 한번 때려봐? 내가 때려 맞춰봐? 아 씨발! 본 방송은 BJ 의도와 다르게 본능적으로 방어 본능으로 욕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절대 시청자분들을 모욕하는 게 아니며 절대 여러분들께 욕설 방송을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점 부디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만만세! 다음번 만만만세! 아프리카 천재! 가자. 뭐 이렇게 시작해? 이거 뭐야? 어 한시구나. 아 내가 볼 때는 쟤는 그거야. 내가 볼 때 쟤는 같은 방이 있으면 안 돼. 쟤가 뜬 순간 그 방을 나가야 돼. 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다. 쟤는 바로 반대편을 돌려야 되는 거야. 왜냐면 왜냐면 그 여자 인형 같은 아! 와 미친 어떻게 하는 거야? 좀 정보 좀 내놔봐. 정보 좀 내놔봐. BJ 권한으로 명한다. BJ 권한으로 명하노니. 웃음소리가 나오면 움직이면 안 돼? 가만히 있어? 나 또 죽이려고? 야 인형 나왔는데 나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나는 무슨 어 아 뭔지 알았다 그냥 해보자. 쟤 약간 좀 약간 청각이 좀 좋은 애구나. 이해했다. 그렇게 패턴 안 어렵네. 가만 오, 야 너가 왜 나와? 너 여기 지금 나와야 되는 시점 아니야? 야 순간 봤지? 순간 봤지? 내가 딱 나의 그 센스 감각 바로 돌아보잖아. 오호! 문 닫아 문 닫아. 깜놀 깜놀
됐어. 됐어. 아, 마우스는 움직여도 됩니까? 아, 좀 빙의했네요, 제가. 아, 속 쓰려. 어제부터 이상하게 그 공포 게임 할 때마다 배가 아파. 근데 진짜 리얼 무서워. 진짜 레이크도 그렇고 요즘 공포 게임인데 왜 이렇게 나와? 와, 리얼 스토리 없이 나오네 그냥. 진짜 리얼 공포네 그냥. 진짜 그냥 배 안 아파도 그냥 무슨 이거는 소화제는 먹어야 되나 이거는 소화제 먹방을 해야 되나 이걸? 아, 근데 이 방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 좀 노잼이어도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 깨려면. 왜냐면은 그치. 저 방은 너무 어두워서 얘 옷이 안 보일 것 같아. 도대체 이따가 온 이유가 뭐야? 이 아이 몸을 원한다. 어째서 그 아이 몸을 원하는 거지? 다른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야. 너의 몸을 원한다 그럼. 검은 사제는 영화 보면서 리얼 무서웠던 게 아 이것도 스포네 또. 그 영화 다 봤지? 어 그 보면은 거기 나오는 아! 뭐야 왜 가만히 있었는데 왜? 왜? 움직이면 안 되구만. 마우스 돌리면 안 되네. 아, 한자님 별풍선 한 개 고맙습니다. 아, 마우스도 움직이면 안 됐네. 고개는 돌려도 된다 했잖아. 아까 누가 마우스는 된다 그랬어.